안녕하세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디지털 앰버서더 헤이히즈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창작 활동을 병행하던 저는 문화 경영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룬드 대학교에서 2년 동안 Creative and Cultural Management 과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 스웨덴에서 저와 유학 생활을 함께 볼까요? 액션! 배편으로 소포를 보낼 때 최대 사이즈는 상자는 5호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키로 수도 뭐 20키로로 정해져 있고 또뭐 세금 관련한 것 거나 붙여선 안 되는 물건들도 사전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130kg의 짐을 130만 원에 보냈는데요. 많이 나왔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짐쌀 때의 팁은 크게 짐을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편으로 보내도 되는 애들. 예를 들면 겨울옷이라든지 좀 중요하지 않은 물품들은 저렴하고 오래 걸리는 배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비싼 옷들이라든지 귀중품 같은 거는 EMS라는 항공 소포를 통해서 보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EMS 같은 경우는 특히 집 앞까지 배달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지금 코로나라서 EMS에 특별 항공 운송료인가? 그런 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EMS 금액은 키로당 만원 정도인데, 이 수수료가 붙게 되면은 키로당 15,000원이 돼서 가격이 진짜 많이 높아집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18kg짜리 짐을 보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면은 20만 원이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결제를 해보니까 한 32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쓰라린 마음으로 짐을 보냈어요. 또짐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는 차라리 그 돈으로 가서 옷을 사 입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코로나 때 출국을 하는 거라서 나라마다 이 음성 결과지, PCR 테스트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가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네덜란드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덴마크로 환승을 해서 또 스웨덴의 룬드로 이동을 하는 코스였어요.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은 좀더 출국을 할때 간편하게 이제 동선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주말에도 운영을 해서 다른 병원보다는 계속
운영이 되고요. 특히 한 3주 정도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지 아니면 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